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원숭이띠들이요, 올해 아주 뭐 결혼한 사람들은 2세도 볼 수 있고, 이 미혼인 분들 결혼도 할 수 있고, 애정운도 아주 듬뿍 들어 있어요. 올해는 뭐 이 원숭이띠들은 아주 날고 긴다. 한마디로 아주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또 뭐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척척척 아주 척척 박사처럼 이렇게 아주 잘 돼갈 거예요. 그러나 1, 2월은 조심하세요. 뭐 몇 살이 됐던 이 잣내비띠들이 올해 1, 2월에는 애군이 많이 껴있어요. 액살이 많이 껴있다. 그래서 1, 2월, 정월달, 2월달은 조심을 해야 된다. 애군이 많이 낀다는 거죠. 예, 결론은. 그러면 또 뭐 나쁜 것만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올해 다 좋다 그랬잖아요, 이 잣내비띠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귀인도 들어요. 해외로 이렇게 수출하시는 분들 있죠. 수출하고 수입하시고 이러는 분들. 아유, 저 창고 밑에 아주 애물단지들, 저 깊숙이 아주 그냥 푹 파묻혀 있는 그런 물건들, 올해는 다 끄집어내는 해예요.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해. 예, 그런 해로 볼 수 있어요. 사장님 소리, 대표님 소리 좀 들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올해.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내 장사한다, 내 사업한다, 뭐 이런 분들 그냥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고 금전이 좀 있으셔. 요거를 어디다가 좀 이렇게 해볼까 하시는 분들 투자 괜찮아요. 좀 큰 투자도 괜찮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좀 과감하게 투자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온다. 어떤 탄탄한 매개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잣내비띠분들이 독신들이 꽤 있으세요. 올해는 독신 탈출, 독신에서 탈출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어떻게 축하를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자축을 하세요. 예. 독신분들 나이가 좀 많이 있어. 그런데 어떤 이런 인연법이 올해는 많이 지어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인연들, 천년외피들 잘 만나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승승장구해라. 9월, 10월, 12월, 2월, 4월 다 운이 좋아,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그 운이 좋은 게 좋다 보니까 이분들 역시도 자만하게 돼. 내가 나를 너무 많이 올려놔, 내 자신이. 가다가 8월 달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과고가 들어와요. 내가 다치건 남을 다치게 하던. 근데 남을 다치게 하는 게 더 커. 내가 다치는 것보다. 내가 내는 거죠. 그런 경우 참 조심하셔야 되고, 경신생에 있는 분들이 8월 달에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 골절상 뭐 이런 것을 많이 입겠어요. 그래서 하실 때 예체능에 계신 분들 뭐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뭐 깨지고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다. 2019년도 기해년까지 힘들었던 분들, 3, 4년 아마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 자신감 가지세요. 올해는 분명히 일어서십니다. 일어서시니까 아유, 희망 가지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혼자 뒤돌아 울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 혼자 하시다가 남편분한테 참 구박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제 벌떡 일어나서 좀 한번 해보세요. 내 활개, 내 날개를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 좋으실 거예요. 가을, 늦가을쯤 되면 좋은 소식들이 아마 많이 올 겁니다.